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유한기 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밝혀졌습니다. 유한기는 40분 동안 14차례에 걸쳐 사직을 강요하면서 오늘 당장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신과 황무성 사장이 다 박살 난다고 했습니다. 사표 안 내면 감사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것입니다. 윗선도 드러났습니다. 유한기는 정진상과 유동규가 사직서 제출 요구를 자신에게 떠밀었다고 했습니다. 정진상, 유동규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성남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당장 오늘 사직서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인사권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를 받지 않았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인사권자인 이재명 시장 지시 없이 아랫사람인 개발본부장이 상사인 사장에게 어떻게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황무성 사장을 박살내고 사표를 받지 못한 유한기 개발본부장까지 박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시장 단 한 사람뿐입니다. 황 전 사장은 결국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은 대장동 사업 민간 시행자인 화천대유가 설립된 날입니다. 분명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뜻대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을 미리 제거한 것입니다.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완전히 판박입니다. 당시 사표를 강요했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이 정권에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직권남용죄 즉시 시작 수사해야 합니다. 미적거리지 말고 특검을 빨리 수용해야 합니다. 꼬리 자르려고 해봤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범죄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답을 해야 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에게 직접 보고받은 내용이 무엇이고 왜 공사 사장을 미리 쫓아내려고 했는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